하지만 최고는 따로 있다죠. 제가 생각하는 최고는 돼지고기 김치찜. 올 때마다 반드시 사니까. 부드러운 맛, 그다음에 각각의 이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상상 그 이상의 맛, 통삼겹 김치찜, 그리고 마늘종 부침입니다. 주재료 통삼겹살인데요. 이 고기에도 25년의 내공이 깃들어 있다죠? 저희가 30일 동안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입니다.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지금은 30일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. 해보니까 정육점인 줄 알았어요. 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끝에 찾아낸 주인장만의 값진 노하우들. 그야말로 고기의 진심인데요. 겉면을 바싹하게 익힌 통삼겹살에 또 한 번의 정성을 더한답니다. 후추를 한 번 더 바짝 구워준다라는 느낌이죠. 바짝 더 구운 게 훨씬 더 퍼지진 찜에서 퍼지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으면서 아주 맛있게 찜이 됩니다. 육수 역시 평범하게 낼 주인장이 아니죠. 각종 채소와 수삼에 이어 소 갈비를 넣고 끓인답니다. 보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함이라고요. 그런데 이때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. 방금 넣으신 거 이거 뭡니까? 근데 한라봉 껍질을 넣었습니다. 고기 잡내도 좀 없을 뿐더러 육수의 깔끔한 맛을 원하고자 넣었습니다. 소갈비 육수에 잘 익은 김치와 초벌한 통삼겹을 넣은 뒤 비법 하나 더! 된장을 넣어 김치찜에 간을 맞추면 풍부한 감칠맛을 낼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. 야들야들하게 익은 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내면 김치찜 준비 완료! 거의 수육처럼 됐어요. 여기에 곁들일 식재료는요? 마늘종이에요. 그 마늘종채와 함께 양념된 마늘종채와 함께 같이 드셨을 때는 훨씬 더 개운하면서도 알싸한 그 마늘의 그 맛이 그 고기의 비린맛이나 느끼함을 아주 없애주고 깔끔하게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. 곁들임까지 아주 완벽합니다. 25년 내공의 결정체 마늘종을 더한 통삼겹 김치찜. 과연 그 맛은요? 하체랑 부추 부침을 많이 봤는데 마늘종은 또 부족하네요. 고기는 부드럽고요. 김치는 같이 올라 향이 좋고 마늘종은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